누구나 맞냐? 홍빈이 혁, 곽켄 있다. 좌우명. 어? 쩐에 웃고 쩐에 울자. 어! 어 아. 쩐에 웃고 쩐에 울자. 진짜 웃겨. 몇 살이냐 너? 몇 살이니? 아. 이거 어디 누가 찾은 거예요? 어떻게 찾았대 이거? 네, 저희 별밤 작가들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. 아, 대단하다. 제가 진짜 알아,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. 방송 생활하면서 우리 작가들이랑 절대 등지지 마요. 진짜, 무서운 사람들이에요. 이거 진짜 다 어디서 찾았는지도 모르겠어요. 이거 누굴 거예요? 누굴 걸까요? 찔리는 사람이 물어보겠죠. 너 빼고 다 알아, 혁아. 네. 아니 초등학생이라서 아직 초등학생이라서 이 사진을 보면. 이 졸업 앨범에 쓴 글인데 귀엽네. 되게 왜 손도 퉁퉁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. 애기 몸을 가지고 이렇게 턱을 딱 괴면서 남자다운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. 그 밑에 한상 혁 좌우명 쩐에 웃고 쩐에 울자 혁이 씨 졸업 앨범이네요. 네. 이 무슨 계기로 쩐에 웃었습니까? 아 그게 근데 네. 어린 마음에 뭐 큰 포부나 목표를 가지고 쓴 건 아니고요. 쩐의 전쟁을 하고 네, 있었나요? 네, 한참 쩐의 전쟁을 하고 있어가지고. 근데 그거 유행 탄 거야. 애들을 다 버려놨어. 네. 한참 그 드라마에 빠져 있을 때 우연찮게 이제 졸업 앨범도 찍고 좌우명을 쓰게 됐을 때 한참 너무 몰입한 나머지 그냥 어린 마음에 쓴 것 같아요. 아. 지금도 어린데. 그러네. 그래요. 근데 시청률이 아 시청 그 갑자기 왜 시청률이나 19세 아니었나 그거? 아, 드라마 15세 그런 아, 네네 15세였대요. 어, 네 다행이네. 그래도 15세가 되지 않았을 텐데 넘어갑시다. 네 TV에 나오더라고요. 아, 안전 애들이 잘못한 거예요. 그냥 네. 넘어가. 그래요. 그 지금은 쩐에 웃고 있어요, 울고 있어요. 아 지금요? 네. 지금 모르고 있어요. 지금은 아, 사실 다 맡기고 있군요. 네. 형들이 많이 사주잖아요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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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가자. 네. 어, 형, N 형. 어, 제가 쩐에 뭐, 울어서 못 사주는데요. 아, 저 많이 사주죠, 애들. 아니 이렇게 여섯 명이 사생활도 함께 공유하나요? 어때요? 그쵸. 밖에 같이 그쵸. 나가서 밥도 먹고 그래요? 네, 네. 진짜 그냥 가족이죠. 네. 어, 그럼 누가 사요? 애형은 일단 안 사요. 애형은 안 사고. 아니야 오늘 라비를 제가 밥에 사줬어요. 네. 그쵸. 처음이죠. 네. 처음. 뭘 처음? 야. 야. 때려쳐 지금. 뭘 처음이야. 그래서요. 아 근데 오늘 진짜 의외로 사줬어요. 네. 의외로 사줬대. 뭘 의외야? 아니 N 씨가 그렇게. 네. 그렇게 좀 칼 같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아 왜냐면 저희가 네. 이제 곧 1등을 할 것 같아서 그러면 저희가 팬분들께 치킨을 쏴야 되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이제 모아야죠. 쏴야죠. 쏴야죠. 몇 년을 모으신 거예요? 아니 그러니까 몇 년을 치킨을 사주려고 먹고 있어요. 그래서 안 산 거면 이해를 할게요. 아, 네. 오케이. 치킨 다 계산하면 9억 원어치라고 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. 네.